아이들 지금 산책 갔다 오고요. 아, 지금 저기 똥도 갈아주고 여기 바닥도 좀 청소 좀 해주고 아, 그다음에 밥도 그릇도 깨끗이 닦아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거기에 간식도 주었더니 지금 잘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이 제가 장난감으로 놀아주지 않고 어떤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밥을 먹고 그루밍을 합니다. 둘다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세수도 안 해? 비린내 나겠다. 응? 닭가슴살 먹었는데. 아가. 응? 근데 얘네 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우애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철창 케이지 사용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거 그냥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순간에 열려버리면 어떤 얘네들을 철창 케이지에 이렇게 넣고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끈을 이용해서 묶어놓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풀리거든요. 아이고, 오늘 좀 요거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아이고, 하우스 비닐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로 지금 길고양이 집, 얘네 집이잖아요. 이거 다 붙여놨어요. 애들이 다 뜯어나갖고,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돼요. 아이고, 별나네. 얼라 쿠셔나, 우리나라 이 고양이들이 워낙 에너지도 많고, 이 장난꾸러기들이래요.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안 하네요. 아이고, 이게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둘이 먹고서 앉아있어요. 근데 졸려. 여기서도 또 자더라고, 애들이. 아이고. 간식 먹고 기분 좋아? 응? 간식 먹고 기분 좋지 뭐. 응? 요즘 이제 너무 추워져 갖고 저 길고양이 집에다가 그 핫팩을 하나씩 넣어주고 가거든요. 그걸 어느 날 보니까 다 뜯어놨더라고. 그 모래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주 얼마나 말질을 하나.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그 모시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 뜯지 못하게 할수 있는 그게 있어갖고 그거를 해놨더니 괜찮더라고요. 아유, 말질을 얼마나 하는지. 아유, 말질을 할 것도 없이 합니다, 말질을. 졸린가 보다. 지금 산책됐고, 좀 춥긴 한데, 그냥 이 정도는 고양이 애들이 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오늘은 한 3, 40분 정도? 꾸벅꾸벅 조네. 에휴,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 얘는 이렇게 하고 자나네요. 자요, 자네. 저렇게 하고. 아까는 저기 길고양이 집, 거기에서 자더라고요. 오늘 둘다 어떻게 또 이렇게 하고 잔대? 희한하네.
그리고 소리에 민감해요. 애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서 지금 뭐도 딱 소리가 나니까 눈을 감았다 이렇게 뜨네요. 웃기네, 얘네 둘 다. 아이들 좀 이렇게 그냥 자게 좀 내비둘게요. 고운 밤 되세요.